혹시나 해서 혹시 피드백이라는 클럽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? 와, 한 명. 오, 어떻게 알지? 우리 또래인가 보지. 어? 우리 또래 홍대를 많이 다니시죠. 어, 그러면 그 피드백이라는 클럽이 굉장히 작았을 때가 있고 약간 감자탕집을 인수했나? 감자탕집이었나? 했던 대로 가서 커진 적이 있었어요. 그 어느 곳에 갔었던 분일까? 작을 때 아니면 클 때? 작을 때. 그래요? 거기서 저희를 본 적은 없죠? 네? 있다고? 그러면 우리가 알 텐데. 그렇지 않아? 그때는 키키야 항상. 그치, 그때는 뭐 사람이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었을 때가 있어도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. 그래서 우리가 알 것 같은데. 혹시 그때 다른 팀을 해줬던 분 아닐까? 그런가요? 다른 팀에서 음악을 하고 계셨나요? 직원. 직원? 직원분이셨나요? 네. 공연을 보러 오셨다고요? 저희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? 거기서? 놀라운데요? 아, 되게 뭔가 순간적으로 약간 뭉클하는 기분이 있네요. 사실 그때 그 도박단이라는 팀이 있었어요. 여성분 두 명이 하는 특이한 조합이죠. 기타 치시는 분과 그 MTR에 이제 다른 걸 다 넣고 보컬 하시는 분, 그 두 분인데 여성 두 분 2인조였는데 저희보다 누나였죠. 네, 이제 도박단이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도박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, 반갑습니다.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다 살아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네요. 아무튼 그 피드백이 되게 조그맣었어요. 그래서 클럽 전체가 옆 무대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. 그 객석이랑 무대랑 합쳐도. 근데 거기서 하던 곡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번 콘서트, 약간 우리가 어쨌든 컨셉이 클럽 콘서트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된 게 굉장히 기쁩니다. 그리고 그게 약간 음악을 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또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음악을 저도 들을 때도 예전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 막 그때도 생각이 많이 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연주하던 곡들, 만들었던 곡들을 하면 그래도 아직도 잘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.